아침에 이 카톡이 이제 제 카톡이 난리가 났는데 저희 고향 교회 이 카톡방에서 이제 한국의 현재 그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집에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한 어떤 후배 한 사람이 이게 마땅치 않다. 예배를 교회 가서 드리고 기도 이 본문을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 교회 문을 닫고 오지 마라 그러면 되느냐 이제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기 장로가 이제 그거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서 요지는 뭐냐 자기네들은 장로님들은 뭐 중직자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일반 장로님들 이하는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했다. 그리고 내 친구 목사 한 후배 친구 목사는 그 넓은 교회에요. 단락 4명 들었대요. 본인하고 사모님하고 어머님하고 딸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안 되겠다. 오라 그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후배 목사님이 총신대학원 위원회라는 거기에서 규정했던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뭐 이런 신학적인 증명, 뭔 증명, 뭔 증명, 실질적인 증명 이러면서 올렸는데 그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긴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 녹화 때문에 안 했어요. 이 예배 때문에 안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은 그 목사 욕먹게 되고 교회 비난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이런 역병이 온역이 창궐하면은 궁궐에서 이제 의료팀을 꾸리잖아요. 의료팀을 꾸린데 보면 될수 있으면 거기 안 가려고 뭐 잉크루도 안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허준이라든지 대장금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못 가게 붙들어도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이 다 허준이나 대장금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강압에 의해서 법적으로 교회를 폐쇄한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상태에 한 두세 주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설교는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충족시키고 우리 죄인들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아침도 먹고 저는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각종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이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보충 약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몸 자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하고 뭐 각종 이런 모임을 갖고 그럴 때마다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느냐?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한 생애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람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임파서블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에 성령이 은혜를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가질 때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던 그 모든 것들이 영안이 열려서 볼 때에 말씀도 달라지고 허목사님 보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체험해 보신 분만 아는 거예요. 풀 한 포기, 돌 하나, 나무 하나, 새 한 마리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자식을 볼 때도 그러고 남편 볼 때 그러고 아내 볼 때 그러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한 폐렴이 뭐 창궐을 하든 말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동쪽으로 가던 거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던 거 동쪽으로 가고 욕하던 입술이 찬양을 하게 되고 저주하던 입술이 축복하게 되고 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참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고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와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죠. 이 두 사람은 대표적입니다. 항상 상두마차예요. 사실 사울왕이 잘못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사무엘이 잘못이 더 크거든요. 예정한 날짜에 일주일이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 드리는데 설교할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온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누구라도 대타를 세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사울이 왕이 가져와라, 가져와라. 내가 그래도 이 번제라도 드리고 출전하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다 없애라 했는데 참 사울이 보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같아요. 참 인도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거는 다 살려놨잖아요. 아각 왕을 비롯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려놨다 이랬다고요. 그 반면에 다윗의 죄는 보면은 비열하고 치사하고 악랄하고 한국 같으면은 한국 아니라 현재 미국의 법정에서 언도를 내린다면은 아마 400년 이상 받을 거예요. 바울의 죄상은 참 다윗의 죄상은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뭡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열을 적신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151편 51편에도 보면은 답답해 죽는 거예요. 범죄하고 난 뒤에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소성케 해달라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는요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유명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에게 떡을 줬다고, 골리앗의 칼을 줬다고, 예봇 입은 사람, 선지자 85명을 하루에 처단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가 둘이 되고, 죄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점점 쌓이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둘이 하나 되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우리 다 잘 알지만은요,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다 손가락질도 안 했어요. 제사 대제사장들인데 가서 은삼십 받고 암호만 하기로 했어요. 내가 허그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소개하고 소개비 받은 정도라고 봐야 되죠. 아마 오제이 심슨 변호사 팀 같으면 아마 당장 무죄로 풀려났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럼 베드로는 보세요. 야비합니다. 치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비하고 치사한 사람이 회개를 잘하나, 무뚝뚝하고 이런 사람이 회개를 잘 안 하고, 야비하고 치사하고 이런 사람이 회개를 잘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 베드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요,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해야 됩니다. 하여튼 참 우리가 겸손하기가 참 힘들어요. 덴마크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말하기를 인간의 겸손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페이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거기 동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산다싱 같은 사람도 보면은 진짜 겸손하거든요. 인도의 산다싱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해요. 쫓겨가다가 잡힐 것 같으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우산이 쫙 펴져서 낙하산처럼 쭉 내려왔고, 쫓기다 보니까 어느 풀밭에 들어가서 바로 잡으렸는데 사람들이 그냥 패스했고, 쫓겨서 동굴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갔는데 밖에 거미줄이 순간적으로 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어스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겸손하거든요. 어스틴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넷째도 겸손이고, 우리 인간에게 겸손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겸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할 때, 스스로 겸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말은 참 쉬워요.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라. 설교도 하고 애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자 이러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기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으면은 한번 다시 읽는데 야베스 내게 나의 나를 나로 여기에 본인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에 본인 이름을 넣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길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오정길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오정길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오정길이를 도우사 오정길이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습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축원 드립니다. 여기에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부랴부랴 갔어요. 근데 그래도 3일장 할 수 있는 마지막 12시 넘어서 제가 도착을 했죠. 그 시골에 도착하니까 비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요즘 한국 기온이 변화가 돼서 그런지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만큼 비가 쏟아져요. 한국도. 이게 뭐 동의로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동생도 나가보고 저도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누나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러면서 큰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이러는데 목사는 저밖에 없으니까 목사가 그래 나가서 기도 한번 해봐라 비 안 오게. 목사가 기도해봐 자꾸 이러는 거예요. 큰 누나가 아니 안 그래도 기도해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를 했죠.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8시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대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도착하셔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어쨌든 뭐 텐트를 쳐야 되니 뭐 연기를 해야 되니 뭐 아마 큰 매형하고는 갔다 왔더라고요. 장제 갔다 오고 뭐 그런 이만치씩 빠지니니 뭐 구구절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발인 예배 드리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오셨으니까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 그 관을 연구차에 딱 실는 순간에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비가 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다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이 밑에 동생 남동생이 기상청에 연락해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맨 앞에 타고 그냥 가자. 괜찮아. 비 안 와. 안 올 거니까 가자. 그러고 이제 다 갔어요. 그때 비가 딱 그치고 해가 짱짱 나고 3호 지내는 날까지 비 한 방울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3호를 딱 끝나고 내려와서 식당에 도착하니까 비가 몇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이웃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면 국가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듯이 우리는 한국의 현 실정을 보면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블레임하고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면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다 준비했지만은 거기에 모르드개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임을 받았듯이 우리 조국도 완전히 변화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 믿고 우리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바로 전한 것 있으면 저희 심령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